식기 건조대만 없어도 주방이 정말 깔끔해져요. 이사 왔는데 조리 공간이 너무 부족해 공간에 맞는 아일랜드까지 열심히 찾아 마련했지만 이 식기 건조대를 놓을 공간이 아무리 고민해도 없었어요. 고민 끝에 제가 찾은 방법은 이 스텐 트롤리. 트롤리 위에 식기 건조대 올리고 아래 칸에는 자주 쓰는 양념통과 행주, 밧드, 믹싱볼을 넣어두니 싱크대 수납도 여유로워지고 요리할 때 동선도 편해졌어요. 설거지 후 물기는 최대한 털어서 올려놓고 흡수력 좋은 행주를 깔면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. 끌고 다니면서 그릇 수납하기에도 좋고 보기만 해도 답답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. 설거지 후에는 이렇게 구석에 쏙 감춰두면 주방이 참 깔끔해 보이죠? 이케아 쿵스포르스 선반도 고민했는데 이 제품이 훨씬 더 바퀴가 부드럽고 스탠프레임 디자인이 깔끔했어요. 하중도 100kg까지 견디니 전기밥솥, 에어프라이어를 올리거나 묵직한 가구를 놓기 부담스러운 곳에 놓아두기도 좋을 것 같아요.